Hello, hello, welcome back to English Grammar for Korean. 자, 중급 영문법을 시작한 지도 벌써 18번째 시간이 됐죠? 18번째, 24, 24강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종반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문법 초급 또 기초까지 해서 70한 4강이 거의 이제 마감이 돼가는 그런 지금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영어법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십시다. 오늘의 주제는 조건절의 대용어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조건절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전치사 배웠죠? 전치사 배울 때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하는 조건이죠, 그게. If I were you, if I were rich, 내가 어떻다고 하면 부자라면, 내가 부자라면, 내가 너라면 이런 조건. I w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건데. 또는 I would buy a car.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은 I would buy a car, 나는 차를 좀 살 수 있을 텐데. 요즘 나온 제네시스가 좋던데 제네시스 차 한 대 샀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럴 거 아니라 벤츠를 살까? 돈이 많으면은 돈이 많으면 또 이제 뭔 차를 살까 고민이 될지 모르죠. 자, 혹은 많다면은 뭘 좀 살 건데 그러나 현재는 뭐예요? 땡 전화폰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건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법에서 쓰는 조건들 대신에 조건은 뭘 썼어요? if라는 조건을 썼죠. if, as if 또는 if 이런 조건을 썼는데 그 if로 이끌어지는 문장 대신에 대용, 대신 사용어는 어구, 대신 사용어는 어, 단어나 구, 구는 뭐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뭉쳐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구죠. 그 다음에 주어수로 다 있는 건 뭐고요? 문장이고.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전하는 건 뭐거나 단어거나 구거나 그 다음에 문장이거나 문장 두 개가 합해지면 각 문장을 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를 주절, 하나를 종속절. 그런데 어디에서? 가정법에서 그 종속절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조건절이 됐죠. 조건절. 그 조건절을 조건절에 if 대신에 쓸 수 있는 말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가정법을 아니래도 가정법과 비슷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겁니다.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without라는 말이 있습니다. without. 뭣뭣이 없었더라면, 뭣뭣이 없다면, 그러죠? 뭣뭣이 없다면. 그걸 but for로, 이건 구죠? but for는 구고, without는 단어고요. 이런 단어나 이런 구를 갖다가 뭘 if를 대신하는 구문으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모두 쓴다. 가정법은 두 개가 있죠? 가정법 과거, 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그런 형편을 얘기를 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상황과 반대되는 대과거, 그 상황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가정법 과거에서 without water, 그걸 but for water라고 합니다. but for water 똑같습니다. without water를 쓰거나 but for water를 쓰거나. 그런데 without가 간편하죠. 단어 하나니까 but for 두 개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without water 뭐가 없다면은 물이 없다면은 we couldn't live. 우리는 어디가 couldn't live니까 이게 과거가 되죠. 과거가 아니죠. 왜요? 조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live. 이게 중요하죠. 현재 사는 거. 자,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이건 뭐예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는가요? 예, 물 없어도, 많이 견디면 며칠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공기는 몇 분만 없어도 죽죠. 그런데 물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이틀, 사흘, 며칠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여하튼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못 살죠. 생물, 동물, 식물이 다못 삽니다. 물이 없으면은.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원래 가정법에서 if it were not for water, 물이 없었더라면 if it were not 물이 없다 그 말이죠. 없다. were not for water. 물이 없었더라면 we couldn't live.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것을 뭘로? If there were not for water를 갖다가 그냥 without water, but for water, but for water. But은 if there were not이 but이고요. For는 같이 쓰고요. Water, we couldn't live. 이렇게 뭘로? 대용 구, 대용 어구로 뭘? 가정법의 조건절을 대신 이끌어갈 수가 있다.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건 뭘로 온 것이고, 가정법으로 온 것이고, 이거 이제 가정법은 아니죠? 가정법은 아니에요. 뭐예요? 이런 가정법과 비슷한 그런 어구를 써가지고 조건절을 만든 겁니다. 조건절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법 완료. 가정법 완료는 뭐예요? 과거와 반대되는 거죠. Without your help. Without your help. 그러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without water, without your help. 이건 다 뭐니까? 지금 저 명사죠. 명사니까 이것은 뭐 과거가 오거나 현재가 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Without 뭐 없이 명사 없이 without 뭐 명사 없이. Your help는 help를 지원하니까요. 도움 없이 네 도움이 당신의 도움이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But for your help도 마찬가지고요. 없었더라면 I couldn't have finished my work. Have finished 뭐예요? 완료. 현재 완료. Couldn't 할수 없었을 것이다. I couldn't have finished my work. 나는 일을 끝내지 못했을 텐데 일을 지금 언제 끝냈어요? 과거에 끝냈죠? 과거에 끝냈어요. 그런데 할 수가 뭐가 없었으면 안 도와줬으면 과거 일을 못 끝냈단 말이죠.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couldn't have finished my work. 이건 똑같죠? 나는 내 일을 끝내지 못했을 텐데. 오케이? 그래 without는 뭐의 대용으로? if 조건절의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과?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모두에 쓸수 있다. 그럴 때는 주절이 현재면은 과거고, 주절이 과거면은 과거 완료고. 됐죠? 이건 가정법에서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가정법을 배웠는데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if가 없으면 가정법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if가 있는 게 확실한데 다음 경우에는 if를 빼도 짐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빼라 하는 건데 그 빼는 경우가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if절의 동사가 were일 때 또는 헤드일 때, 워나 헤드일 때, 뭘 생략한다? 아이프를 생략한다. 워는 뭐 비동사일 때는 전부 다 워였죠. 비동사일 때다 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동사가 쓰일 때는 뭘? if절에서 if를 빼도 된다. 그 다음에 헤드가 왔을 때는 if를 생략해도 된다. 실제 해봅시다.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그렇죠? I were a bird. 내가 새였다면? 아니죠. 뭐예요? 가정법에서는, if 가정법에서는 were를 쓰게 되어 있죠. 내가 새라면,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I would fly to you. would니까 과거에? No. fly죠? fly to you.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보고 싶어요. pandemic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 만나도 못하고 그러는데. 보고 싶으니까 내가 새라면 어때요? 요즘 팬데믹 코로나 새는 잘안 걸리죠? 조리독감 걸려도
그래, 당신한테 날라가서 당신 품에서 안겨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그럼 여기서 뭘 빼면은? If를 빼면은 뭐예요? If를 빼면은?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그렇죠?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뭐가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하고 동사를 바꾼다. 순서를 바꾼다. 여기서 뭘 빼고, if를 빼고, I were a bird고, 주어는 동사, 주어는 I고, 동사는 were니까 뭐라? were를 앞으로 당겨서 were I a bird? 뭐예요? were I a bird? 내가 새라면, 내가 새라면, I would fly to you. 이건 똑같고요. 뭔 말인지 알죠? if가 있으면 if를 빼고, 그 다음에 동사하고 주어를 바꾸고 하면 된다. 다시 하나 더. If I had enough money, if I had라는 동사를 썼죠. 돈을 갖다 그 말이죠. If I had enough money, 내가 만약에 돈이 충분히 있다면, 돈이 많다면은, I could buy a car. 나는 차를 살수 있을 텐데, 이거 다 현재예요. could니까 과거가 아니고, 가정법에서는 뭐예요? 주어, 조동사,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이렇게 하죠. can, will, shall. 이런 걸 쓰지 말고, 과거형을 쓰라고 그랬죠. would, could,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I could buy a car. Would I could buy an apartment. I could buy an airplane. 요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제 뭐 갑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밀리언에가 아니라 빌리언에야.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백만장자가 아니라. 백만 달러, 밀리언 달러가 있으면 백만장자 있습니다. 자기 동산 말고요. 자기가 쓸수 있는 돈이 밀리언 달러가 있으면은, 밀리언 달러 얼마예요? 한 11억, 12억 됩니까? 여러분이 뭐다집 있고 차 있고 다 있고, 여러분 주머니 한 11억 정도, 10억 정도 있으면은, 뭐 풍성하게 쓰겠죠? 백만장자예요. 빌리언은 억만 달러가 있으면 빌리언입니다. 억만장자. 억만장자 많죠? 예?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아주 뭐, 우리나라에는 억만장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억만장자면 어떤 열만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뭘 빼면은? if를 빼면은 주어하고 동사를 바꿔라. Had I enough money, I could buy a car. 그러니까 had I 이렇게 뭐가 나오면은 if가 이거 빠진 건가 아닌 건가 생각을 하면은 I had가 아니고 had I 주어하고 동사하고 바뀌었구나 보면은 그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if 조건절에서 if 앞에 생략되는 걸 했죠? 이렇게 여기도 생략되는 걸 했는데 여기는 긍정문이었죠? 둘다 긍정문인데 이게 부정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문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면은 had하고 주어 not 워나 뭐예요? if 앞에 워나 head 앞에 if가 생략이 되고 head나 워가 앞으로 나왔죠? 그러면 주어 앞으로 나오니까 나오고 무엇은 끌어당기지 말라? not은 끌어당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주어 다음에 놔둬라. 그러죠? 놔둬라. 주어 다음에 놔둬라. 예를 들어서 if she had not told a lie. 만약에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않았다면, I would have forgiven her. I would have forgiven. Have forgiven 해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니까 어떤 시점에요? 과거의 시점이죠? 과거에 나는 그녀를 용서해 줬을 텐데, 그녀가 대과거, 전전에, 무엇을 안 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그녀를 용서해 줬을 텐데 다른 것만 다뭐한거 좋아요. 나한테 맨날 밥 사달라 해서 밥 사준 것도 좋고 내 시간 뺏어간 것도 좋고 그런데 뭐 하는 건 질색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질색이에요. You are my only lover.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너는 say goodbye 해야 되겠죠?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녀를 용서했을 텐데 거짓말은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말이죠. 그럼 뭘 빼면은 if를 빼면 뭐예요? She had not이죠? Had not. 그러면 이걸 바꾸면은 had not she가 되겠죠? 그런데 had not she 이렇게 하지 말고 had를 그냥 not을 주어 다음에 놔두란 말이에요. 뭐만 빼가라? had만 빼가라. 그러니까 had she not 이렇게 had she not told the lie. 그녀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forgiven her. 그녀를 용서했을 텐데 과거입니다. 과거에 했을 텐데 뭔 말인지 알죠?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if she had not told me는 그냥 긍정문에서와 같이 if 없애고 주어오고 뭐만 동사만 not 부정사 not 놔두고 동사하고 뭐만 주어만 바꾸면 돼요. had she 그렇죠?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구태로 이 설명이 없어도 앞에 규칙대로 따라서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내용이 많지를 않죠? 내용이 많지 않고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다 정리를 안 해도 이미 정리를 하셨겠죠? 노트 여러분 다 정리돼 있죠? 정리 안한 분들은 어떻게 하라? 왼쪽 아래 일시정지 누르고 노트에 다 정리한 다음에 또 다시 시작 누르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연습 문제가 나오죠? 그럼 let's do some practice. 자, 연습을 좀 하십시다. 연습.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뭐예요? 연습이 뭐예요? 모든 걸 완전하게 하리라. 연습이 최선이에요. 연습을 해야 모든 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If it were not for air. 왜요? 있다. Were not 없다 for air 공기가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은 we couldn't breathe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쉴 수가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니까 were로 쓰였으니까 if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생략하고 it were not 뭐만 끌어당기라 주어하고 동사만 바꾸라 그러면 were it Were it, 뭐예요? Not for air. 그렇죠? Were it not for air. 또는, 생략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without를 배웠죠? Without air. Without air. 공기가 없다면은, 또는, not but air. Not but air. Not but air. 뭐가 없다면은, air가 없다고 그러면은, air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고 그러면은, we could not breathe.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without air. Without air. Not but air. We couldn't breathe.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the sun. 이건 앞에도 했었죠? 해가 없다면은, 뭐예요? Without the sun. Without the sun 또는 뭐예요? Not but for the sun. Not but for the sun. Nothing could live on earth.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는 모든 동식물이 사실 뭐예요? 태양의 빛 에너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몸 전체도 뭐예요? 태양 빛 에너지가 지금 물질로 전환된 겁니다. 여러분이 E equal MC 자승 알죠? MC 자승, 에너지가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뭘로? 물질로 변한 거죠.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을 만들고 식물을 먹음으로써 동물을 만들고 동물, 사람은 식물, 동물 먹음으로써 내 몸을 만들었죠. 그래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사실은 지구에 아무 생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죠. 그런데 한 3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한 10억 년좀 식은 다음에, 10억 년 식은 다음에 이제 저 원시 생물부터 생겨가고 그게 차츰차츰 진화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고등 인간이 태어났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과거, 현재 모든 동식물은 뭐예요? 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without sun, not but for the sun, 그게 없다면은 nothing could live on the earth.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If had not been for your device, 너의 충고가 없었더라면은 뭐예요? Without your device, not but for your device, not but for your device, without your device, I couldn't have found the answer. 나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텐데. 어땠어요? 이제는 어땠어요? 도와줘서 나는 답을 찾았다. 그 말이죠.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라.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너는 그것을 했을 텐데. If you had been there, 만약에 네가 거기 있었다면 you would have done it. 너는 그것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네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been there 그랬는데요. 그럼 been there는 앞에 있는 걸 고치란 말이죠. 그럼 if you had를 갖다가 여기에 맞게 고치려면 been there. 그럼 뭐예요? been there. 예. 이건 뭐니깐? had니깐. if 다음에 had가 왔으니까 had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had, 아, no, if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생략하고 그럼 뭘 먹고 무엇을 바꾸라? 주어하고 동사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런 말이에요. Had you been there? Had you been there? You'd have done it. Had you been there? 제인이 왔다면 그 모임은 더욱 즐거웠을 텐데. If Jane had come, the meeting would be more delightful.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와서 모임이 덜 즐거웠다. 그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했어요? 헤드가 있으니까 뭘 생략하고 if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헤드와 주어를 바꾸고 had Jane come 제인이 왔더라면은 a meeting would be more delightful. 제인이 안 왔어도 재미있었어요. 그러나 제인이 왔더라면 더욱 즐거웠을 거란 말이죠. 내 충고를, 네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너는 행복했을 텐데, 너는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땠다? 지금? 불행하다고 말이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그랬죠? 비트코인 사지 말라고 했더니 비트코인 사면 앞으로 떼돈을 벌 것이다 그래갖고 비트코인이 이제 왕창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어떤 뭐 배경에 그걸 갚아줄 자산이 없어요. 완전히 신용이죠. 그런데 신용이 무너지면 그거 완전히 나가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가 쓰는 돈들을 대체할지 물거품으로 사라질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난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If you had taken my advic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ad니까 if를 생략하고 had you taken my advice, 그렇죠? had you taken my advice, 블라블라블라 똑같죠? 블라블라블라 너는 더 행복했을 텐데 그가 조금 더 빨리 뛰었더라면 그는 경주에서 이겼을지도 모른다. 경주에서 좀더 빨리 뛰었더라면은 if we had run a little faster, 또 had니까 if 빼고 had he run a little faster, 좀만 더 빨리 달렸더라면은 경기에서 이겼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괄호 안에 뜻이 같아지도록 괄호를 배치해라 그러죠.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은 공원에 갈수 있을 텐데 I would go have gone 공원에 갈수 있었을 텐데 have gone이니까 왜요? have gone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어떤 때 써요? 현재 완료는 과거일 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공원에 갈수 있었을 텐데, 어제건 지난주건 작년이건 있었을 텐데, 그랬죠? 그럼 뭐였어요? If I had not been 일이죠? 그런데 여기 if가 없죠? 그러니까 if를 생략했단 말이죠? if를 생략했으면 뭐가 앞에 온다? had. had,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뭐예요? not been. not은, 예, 주어 다음에 온다고 그랬죠? not been ill. had I not been ill. 내가 어쨌더라면, 아프지 않았더라면 공원에 갈수 있었을 텐데, 아파서 못 갔어.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산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I could have climbed. 현재 완료. 과거죠? 어제랄지, 지난주랄지, 작년이랄지, 그때 내가 어땠어요? 그때 비가 오지 않았으면, 그때 비가 오지 않았으면 나는 그때 어디에 등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죠? 여기에도 if가 없습니다. 없으면 뭐예요? 생략한 것이죠. 생략했을 때는, 생략은 어떤 때? had나 were가 있을 때 생략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had가 있죠? 그러니까 had가 제일 앞으로 나오고, 그렇죠? had it not rained. had it not rained. 왜? 주어를 쓰고, 거기다 not을 쓰고, rained이라고 그러죠? rained not 하면 말이 안 되죠? had not rained 해야 되죠? had it Not rained. I could have climbed a mountain. 만약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 여기도 if가 없죠? if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had가 있어요. 이거 너무나 똑같은 걸 연습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ad. had. 뭐예요? had가 하고, 뭐가 온다? had. Had you not helped me,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failed. 나는 실패했을 것이다. 실패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은 좀 단순하죠? 단순해서 뭐 이렇게 착각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지금 처음 영법을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아직 낯설죠. 낯설죠. had you not helped me? 뭔가 좀 친숙하지 않죠. 자주 보아온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자꾸 문제를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풀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자꾸 practice를 하면은, 연습을 하면은 점차 어떻게 돼요? You are accustomed to. 거기에 익숙하게 돼요. Accustomed to, 익숙하게 돼서 회화나 작문이나 리딩이나 그걸 잘할 수가 있고, 그러고 뭘 문법적 문제도 잘 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복습하라는 건 뭐예요? 정답하고 맞춰가면서, 여러분 노트에 지금 다 정답 적혀 있죠? 1번에서 10번까지 못 적었다고요? 제 설명이 빨라서요. 제 설명이 빠르면 어떻게 알아? 오른쪽 아래 수레바퀴 누르고 속도를 얼마로? 0.75로 해놓고 들으면은 이렇게 설명이 될 거니까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또는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정리하고 그러고 하면 되죠. 됐죠? 그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답을 다뤘을 거니까 제가 제시하는 정답과 비교해 가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air, 공기가 없었더라면, 그렇죠? We couldn't breathe.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건 뭐예요? Without air. 공기가 없었더라면. 예.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the sun, 해가 없었더라면. Nothing could live on 지구에 아무것도 살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but for the sun 또는 without the sun 똑같습니다. but for나 without나 이건 어구, 이건 구구. 어구죠? 어구. 어를 쓰건 구를 쓰건 단어를 쓰건 구를 쓰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대개 without를 씁니다. 왜냐하면 without가 편해요. 뭐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without가 그냥 without 하는 게 but for 그럼 좀 without하고는 감이 다르죠?
그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이것도 마찬가지죠. Without your advice,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뭐예요? I couldn't have found the answer. 이건 현재다, 과거다? 과거다. 왜?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가 돼서, 그건 과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가시대로 빈칸해라. 예,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너는 그것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너는 거기 없어서 너는 그것을 못했다. 그 말이죠? 아, if you had been there. had가 있을 때는 if를 생략하고 had를 앞으로 끌어내서 had you been there? 마찬가지죠. if John had come, if 생략하고 had 앞으로 끌어내서 had Jane come. 예. 내가 내 친구를 받았다면 뭐 똑같으니까 뭐 빨리빨리 합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if 빼고 had you taken my advice, 내 친구를 받아들였더라면 조금 더 빨리 들었다면은 if 빼고 had he run a little faster, 좀더 빨리 달렸더라면은 he might have won the race, 경기를 이겼을 텐데, 경주를 이겼을 텐데. 어때요? 다 맞았죠? 잘하셨습니다. 굿 잡.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죠? 그때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굿 잡. 잡은 직업이죠? 직업 일. 그런데 good job, 그렇게 하면은 직업 일, 좋은 일, 좋은 일이 아니고 잘했어요. 애들 칭찬할 때 good job, 어른들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good job 하면은 잘했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박수를 친 것이 실수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처음이라 좀 그래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법은 뭐두 가지죠. 지금 당장 뒤로 돌아가서 좀 보고 또는 여러분 노트를 보고 익힌 다음에 한번 풀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이거 틀렸다는 거 그냥 유념하면서 내일 한번 더 하든지 모레 한번 더 하든지요. 게을러 가지고 다음 달에 한번 더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예, 한 적어도 아무리도 일주일 좋게는 한 2, 3일 내에 복습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복습해서 이런 조건절의 대용어구를 여러분이 능숙하게 쓰시는 그날이, 그 시간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